오늘 오전 8시 50분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장갑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육군 기갑부대 소속 A 상병이 갑자기 차량에서 뛰어내린 뒤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. A 상병은 군용 대검을 들고 시민들을 위협했고 도로를 가로질러 차를 막아선 뒤 차키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. 당시 주변에 있던 군 관계자와 시민들이 A 상병을 제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 한 명이 손에 상처를 입었습니다. 경찰은 A 상병을 체포해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군 당국에 신병을 인도할 예정입니다.